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한 다른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틀 전이었죠. 이제 롯데가 부지 제공을 의결하면서 그때부터 중국 쪽에서 비난 수위도 갑자기 높아진 기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가 사드 부지 제공을 확정 짓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경제 보복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롯데를 공격해 한국에 징벌을 가하는 것 외에 중국의 다른 선택은 없다고 밝혔고, 인민일보는 다 같이 손잡고 롯데를 멀리하자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하루 앞서 신화통신도 지난해 롯데면세점 매출 가운데 70%가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했다며 이 부지 제공에 따른 중국인의 경로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상에서는 롯데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곳곳에서 중국 시민들이 이처럼 롯데는 중국에서 나가라고 적힌 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이 동영상으로 SNS 이런 동영상들이 SNS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비난 여론뿐만이 아니라 이 롯데를 향한 어떤 보복 조치가 진짜 본격화됐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현재 상황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징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롯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京东.com은 사이트 내 롯데마트 관 검색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품 검색이 안돼 실제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1일부터는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에도 해킹 공격을 받아 현재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접속이 중단된 상태라고 이제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 쪽 디도스 공격으로 확인됐는데 이 롯데면세점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탄 때 2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사실 이걸 경제 보복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롯데 측의 대응 그리고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 측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 보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京东.com의 롯데마트관 검색 중단과 관련해서 이 마트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또 다른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응할 수, 어떤 대응도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오류 복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다른 피켓 시위, 그리고 뭐 불매운동 같은 것과 관련해선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보복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현지 언론들과 이제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롯데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웨이룽, 타이아도라도 일부 식품 업체들이 이제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여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 관영 매체인 또 환구시보는 한류 관련 사업은 물론 이 삼성과 현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한국 단체 관광객을 20%로 감축하도록 앞서 뭐 지난해 지시하는 한편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광고와 프로그램 방영 등을 금지하는 등이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는 지금 오는 4월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사드 배치 시점이 이르면 오는 6월 전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더 확대될지, 최소화될지 좀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지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